안녕하세요. 오늘은 망고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망고 바나나 우유는 사실 핸드 블렌더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유리병에도 되게 이쁘게 담을 수 있어요. 층을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이게 유리병이라 생각하시면 여기 핸드 블렌더로 해갖고 망고 바나나를 넣어주시고 그 위에 우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리얼 딸기 우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고 쇼케이스에 많이 담아서 판매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망고 바나나 우유도 판매하시면은 손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오늘은 그냥 바로 블렌더기를 이용해서 망고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망고는 180, 그리고 망고는 냉동 망고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냉동 망고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이제 얼음을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음을 넣으면은 조금 아쉬워요. 조금 물이 들어간 것처럼 살짝 좀 연해지기 때문에 그 맛이 조금 아쉬워서 냉동을 이용하시면 시원한 맛도 잡고 그리고 얼음을 안 넣어도 되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 원재료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원가적인 부분으로는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맛이 더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망고 180, 그리고 바나나는 한 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후숙이 잘 된 바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후숙이 좀 덜 된 바나나를 이용하는데 그래도 바나나는 후숙이 조금 된 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나 한 개를 통으로 넣어줘요. 네. 미안해. 일단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유 20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게 후숙이 안 되기도 했고.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냉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꿀 10을 넣어줍니다. 대신 꿀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넣은 듯 안 넣은 듯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꿀은 많이 넣으면 꿀 맛과 향이 나기 때문에 꿀은 진짜 당만 조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설탕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설탕을 이용하면 어떠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망고 바나나에는 설탕보다는 꿀이 조금 더 잘 어울려 가지고 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네, 망고 바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잔이 나왔어요. 냉동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원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망고와 바나나 색이 만나면 색이 너무 이쁘게 나오죠. 완전 개나리 색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바나나에 약간 꾸덕함도 느껴지고요. 망고의 새콤함이 느껴집니다. 냉동 망고는 달짝지근함보다는 약간 새콤함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바나나가 근데 후숙이 괜찮다면 달짝지근한 맛으로 서로 조화가 되는데 그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덜 됐어요. 왜냐면은 이 후숙이 지금 안 됐거든요. 좀 후숙이 더 돼야 되는 상태라서 꿀 10을 후숙 됐어도 꿀 10은 넣어주시면 좋고요. 되게 건강한 맛입니다. 그쵸. 사실 뭐 별로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맛이 나긴 하고요. 얼음을 넣은 것보다는 조금 시원함이 약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지근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망고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데코나 아니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유리병에 이용한 판매 전략으로 하셔도 보기에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맛도 괜찮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물론 생망고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달짝지근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내실 수 있는데 생망고를 이용하기에는 원가가 너무 비싸죠. 판매가를 유리병에 담았을 때 판매가를 어느 정도 만원 이상을 판매하실 수 있다면 생망고 하나를 통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더 맛있어져요, 확실히.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음료로 판매할 때는 굳이 생망고를 이용하시더라도 얼음을 넣으면은 결국엔 맛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맛은 나지만
얼음을 안 넣은 것보단 별로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더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생망고랑 냉동망고를 반반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냉동망고만 이렇게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판매가에 맞춰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맛있고 시원한 음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